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만들어가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네, 질문이 좀 여러 개가 좀 동시에 들어와서, 아, 이거는 같이 만들어서 공유하면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비디오를 좀 연속으로 찍고 있어요. 아, 이번 질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학생, 그러니까 이것도 건축과 학생이죠.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배우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뭐, 그쵸. 뭐 애매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것에 관련돼가지고 비디오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 비디오는 전잘안 보거든요. 찍어놓고 잘안 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한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대하는 어떤 자세. 그러니까 좀 약간 멘탈리티? 어떤 식으로 개념을 좀 잡아야 되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개념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뭔가를 할 거냐? in action. 뭔가를 직접 해야 될거 아니에요? 툴을 만들거나 코딩을 하거나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두 가지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메트릭을 대하는 자세 그 관점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파라메트릭이라는 게 사실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제가 전에 비디오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도. 즉, 지금 이 질문을 준 분은 이제 학생분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설계를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은 그 설계를 할때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것들을 조금 컴퓨테이셔널 띵킹, 결국엔 어떤 디자인 문제가 있으면 얘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의미 있는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것들을 시퀀스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컴퓨테이션 띵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 하고 있던 디자인 행위들을 좀더 이제 명백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단계별로 놔두는 거죠. 예를 들면 층고 높이가 이랬을 땐 입구가 여기에 나오고 창문이 여기 생기고 이렇게 명백하게 딱딱 어떤 룰들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미 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디자인 띵킹들을 좀더 어떤 그 프로시저라게 순서에 맞춰가지고 좀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이거를 좀 인스트럭션을 만들자. 이런 게 컴퓨테이션 띵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훈련을 하길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할때 굉장히 파라메트릭 디자인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매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파라메터들의 즉 파라메터라고 하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수치들이거든요. 벽체도 두께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의 이런 파라메터들의 relationship, dependency, interaction 이세 가지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계성을 부여하는 어떤 관계를 가질 거냐. 얘가 특정 공간보다 커졌을 경우에 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아니면 얘가 어떻게 변화했을 때 얘는 뭐 비례해서 혹은 반비례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어떤 그 수치들, 그러니까 디자인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의를 하는데 얘네들 좀더 명백하게 정의를 하는데 이 명백하게 정의될 때 각각의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건들을 파라메터로 본다면 이 각각의 파라메터들이 어떻게 여기저기서 연결되어 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훈련을 조금 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었어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파라메트릭 디자인 같은 경우는 프로시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프로시저한 생각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라메터들이 있어요 어떤 내가 디자인 띵킹이 있어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 디자인 프로세스의 어떤 작은 의미 단위로 나누고 그것들을 정의하는 파라메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 릴레이션십들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실 어떤 것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이제 프로시저한 띵킹을 하는 거예요 프로시저얼 띵킹 되게 로지컬하고 어떤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어떤 그 생각의 방법론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얘기예요. 파라메트릭 디자인도 그렇고, 프로시저 띵킹도 그렇고, 컴퓨테이셔널 띵킹도 그렇고, 무게중심의 차이인데, 뭐, 그 정도를 좀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가 디자인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해버렸다라는 거죠.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 번은 그 미팅을 하는데, 우리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돼. 뭐 어떤 작업이 있어요. 그럼 이 작업이 거의 다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요. 오늘쯤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뭐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미팅할 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95.7%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 웃더라고요. 다 같이 우리도 웃었는데 과연 97은 뭐고? 97은 뭐고 또 0.5는 뭔지 물어보면 대답은 또 해요. 예. 어쨌든 이것도 되게 파라메트릭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 머릿속에서는 97.5%가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좀 생활화해라, 습관화해라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걸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예. 막 이렇게 보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논문, 뭐 PDF, 뭐 논문 같은 거 봐보고 이걸 되게 좀 어렵게 포장해가지고 막 말을 하고, 물론 이제 그럴 필요성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답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어려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박스 형태 건물을 짓다 하더라도 이거를 파라메트릭하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조금 하되 너무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 말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디자인 프로블럼들을 쪼개고, 그 쪼갠 것들을 어떤 릴레이션십들을 정의하고, 이 어떤 릴레이션십을 정의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것들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국내외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이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티칭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예, 네, 그냥 티칭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한국에서 아는 이렇게 친한 교수님이 몇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설명하더라도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요. 정말 되게 좀 신기해요. 그런 능력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그분이 설명하면.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 어떤 건축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이해하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신 다음에 그것들을 엑기스를 굉장히, 그러니까 그 요약본을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그거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통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설명된 부분들은 보면은 그거를 되게,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100% 이해 못할 확률이 좀 농후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복잡한 말로 포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코어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심플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가 나면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파라메트릭하게 고민해보고 적용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라. 앞서 비디오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컴퓨테이셔널 띵킹, 파라메트릭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하기를 권해드리고, 사실 파라메트릭이란 개념은 어디에서든 적용이 가능해요. 하나의 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토샵도 파라메트릭하게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툴이 제공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엑셀 같은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컬럼 뭐 그러니까 컬럼이랑 그 행이랑 컬럼의 몇 번째가 어떻게 됐을 때 얘를 뭐 바꿔줘라, 숫자를 곱해라, 더해라, 아니면은 이 행과 이 컬럼을 뭐 더했을 때 어떻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뭐 셀의 색깔을 바꿔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 다 파라메트릭한 거거든요. 그렇게 그 엑셀에서도 쓸수 있듯이 그 개념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디든 다 툴에 맞춰 갖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거를 첫 번째 큰 어떤 그 멘탈리티,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바라보는 멘탈리티를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도구인데 어떤 툴을 쓰면 좋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가장 좋은 툴을 쓰면 되죠. 예를 들면 뭐 그라스호퍼라든지 다이나모, 뭐 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에이션 그래프라는 것도 있고 뭐 모디파이어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그 스택들이 있는 거예요. 프로시저 스택들. 얘들 쫙 있어서 첫 번째 거 스택 실행되고 두 번째 거 스택이 실행되고 세 번째 거네 번째 거 릴레이션십에 맞춰서 쭉 프로시저하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서클을 하나 그릴 때도 서클을 어떻게 그려요? 예? 중심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레디우스라든지 아니면 두 개의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를 잇는 원을 그린다든지 이건 다 알잖아요. 이건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들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청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시저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사실 그라스호퍼나 이제 다이나모 같은 그런 비주얼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꼭 그거 아니더라도 만약 건축을 안 하시는 분들이면은 그 MIT에서 만든 그 스크래치라는 그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제 작년에 조카를 미국에 불러가지고 안 온다는 거 컴퓨터 사준다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그거였어요. 야, 삼촌 해줄 거 다 해줄게. 그 대신에 너는 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삼촌한테 보여줘. 이게 딜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할 줄 모른다고. 유튜브 보고 공부하라고. 근데 11살짜리 꼬맹이가 그 유튜브 보고 영어 유튜브 막 그거 그림 보고 하나하나씩 따라가지고서 만들더라고요. 게임을. 예. 그걸 해야 제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게임도 시켜주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초등학생도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툴을 이용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큰 질문을 요약을 하면은 어떤 툴을 사용해서 뭔가를 할 때 사실은 뭐 막막하죠. 막막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려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디자인에서 되게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벽체 높이만 내가 한번 요거는 파라메트릭하게 가져갈 거다 라든지 아니면 창문의 위치만 내가 좀 이건 파라메트릭하게 가져갈 거라든지 이렇게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좀 간단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시작하면서 내가 했던 작업들을 이렇게 변형시키 그러니까 리플레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시켜 가다 보면은 이게 익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새로운 걸 하려면 이게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막 이렇게 좀 그래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간단하게나마 한번 해보잖아요. 한번 해보고 이게 쌓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흥미를 붙일 수 있는 툴을 선택을 해가지고 쉬운 툴을 선택을 하고 최대한 나한테 맞는 어떤 사람은 맥스랑 마야가 편하면 그쪽으로 맞는 툴을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는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자기한테 맞는 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적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배우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사실 뭐 답은 없어요. 내가 가장 편하고 내가 오래 하고 내가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자신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방법을 찾기까지 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